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먹는 음식이 떡국이죠. 자, 그중에서 굴을 넣어서 끓이면 감칠맛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풍부해서 겨울철 보양식으로 아주 좋은 굴떡을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시간은 한 6분 정도 걸릴 거고요. 자, 불을 강불로 키워주신 다음에 다시마를 한 3장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물을 계량해서 다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굴떡국 정말 맛있게 진짜 원 없이 드실 분들은 영상 꼭잘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물을 끓이는 동안 계란을 2개 정도만 깨갖고 자 절반 정도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팔팔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자 다시마는 바로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마에는 끈끈하게 끓이면 끓일수록 점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건져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국물 먹으면 다시마 맛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마를 건져 주셨으면 자 떡국떡을 다 넣어 주시고 자 바닥을 한번 살짝 저어 주신 다음에 바로 밑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막국간장이에요. 자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간마늘도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사조 참치액이에요. 자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꽃소금이에요.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은 지금 넣지 마시고요. 마지막 간할 때 입맛에 맞게끔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간을 다 했으면 자, 뚜껑을 넣고 강불을 계속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웬만한 분들은 굴 세척법 모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자, 굵은 소금에 굴을 넣고 씻는데 이때 빡빡 긁지 않고 살살 문질러갖고 깨끗한 물에서 여러 번 헹궈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물기를 빼갖고 400g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떡국이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요. 자, 밑에 또 혹시라도 떡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한번 저어 주신 다음에 약간 물기를 뺀 자, 굴을 넣고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굴을 넣고 이렇게 살랑살랑 한번 찢다 보면 위에 거품, 불순물 같은 게 뜨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거품을 살짝살짝만 걷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까지 너무 많이 떠서 버리면 짜질 수 있으니까요. 거품만 살짝 걷어내시면 자, 맛있고 깔끔한 굴떡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굴을 넣고 굴떡국이 자, 이렇게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요. 불은 중불로 맞춰 주시고요. 아까 맛있게 풀어놓은 계란을 갖다가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갖고 자, 서서히 뿌려주신 다음에 바로 짓지 마시고요. 한 6초에서 7초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살짝 한 3, 4번 정도만 지워주시고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6, 7초 이후에 자, 계란을 살짝만 저어주시고요. 자, 준비된 대파를 갖다 먹기 좋게끔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성에 맞게끔 자, 후춧가루도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대파를 넣고 굴과 대파에서 시원한 맛이 다 우러나왔으면요. 자, 불을 바로 끄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국물 시원하니까 믿고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와우. 완전 베리 굿입니다.